2018년 6월 달에 뉴질랜드에서 암 진단을 받고, 그래서 제가 8월 22일 날 수술하고, 코, 여기 이제 반쪽 제거 수술하고, 수술했을 때 그 안에 보니까 이제 뼈로 정리되어 있고, 뼛속이 이제 그 끌어내다가 그 핏줄하고, 이제 올라가는 핏줄 고라인하고 지금 더 이상 끌어낼 수 없어가지고 수동하고 다시 2차 수술을 얼굴 전체를 갖다가 반색해야 된다는데, 그 수술적인 리스크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오클랜드 병원에서 제가 이제 면역 세라피 그 치료를 갖다가 한 6회 했을 때, 그때 이제 1.2cm였는데 그게 이제 끝났을 때 그게 2cm로 늘어났고, 또 그게 또 2개월 후에 또 급속도로 늘어나가지고 한 5cm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2차 수술보다 방사선 치료로서 하기로 했는데, 방사선 치료를 해간데나 그 거부했어요. 그때 거부했었을 때, 이제 거부하기 전에 내가 이미 면역 치료할 때 그 이문현 회장 그 유튜버 거기 보니까 암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 저항력만 좋고 백혈구가 좋으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저도 그분들 좀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확실히 거의 자신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닥터들하고 의논하면서 그쪽에 치유를 갖다가 방사선 치유 면역 세라피를 앞으로 중절절 중단한다 해가지고 늘어나는 크기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저항력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백혈구를 갖다가 좋게 하는 방향으로 집에서 1년 동안 면역 세라피를 안 하고 녹즙하고 채소, 이제 과일즙 이런 걸 쭉 마시면서 1년 동안 125일 연속 관장, 한 300차례 125일 연속 관장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제 머코사 멜라노마 캔사인데, 그거는 어느 세계에도 잡을 수 있는 의사가 없어요. 그 뉴질랜드로 햇빛이 강해가지고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오래 못 살고 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방법을 택해가지고 백혈구 강화시키기 위해, 내 저항력 강화시키기 위해서 녹즙과 과일즙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리고 간장도 내가 엄청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제가 확실히 배워왔어요. 여기에 회장님 하는 게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예. 특히 이제 민들레 속에서 나오는 실리마린이랄까. 실리마린이 여러 캔서세를 죽이고, 또 그 민들레 또 엉겅퀴 같은 데 있는 이제 실리브린이 또 엄청나게 또 그 여러 가지 각종 캔서를 다 잡아요.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는 그걸 갖다가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6월 27일 날 제가 뉴질랜드 헬스보드에 그 와이테마타 헬스보드에 있는데 6월 27일 날 그만두고 일로 바로 와서 이제 치료를 했는데, 그전 상태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상태. 원래 캔서는 맨 마지막에 이제 다른 것부터 싹 잡아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캔서가 아마 처리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내가 1년 반 산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내가 뭐 앞으로 이제 스타트해 내 인생에서. 예. 저는 이제 뉴질랜드에서 공무원으로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공무직에 이제 퇴직을 하고 왔거든요. 조금 더 아마 치유가 좀 더 조금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 집에서 좀 이제 요즘에 가서 좀 치료를 좀 하고, 또 저도 이쪽 방향으로 좀 사람을 좀 가르치면서 뉴질랜드에서 특히 패시픽 아일랜드나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대해서 좀 많이 어두운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좀 가르치고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좀 낫고 나서 하고, 또 뭐 병원 같은 데 다니면서 또 한 달도 좀 이루어져 있고.